안녕하십니까. 낙마수선 김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삼봉, 여러분들 커버 스티치라고 얘기하는 기계 있죠. 삼봉을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때, 항상 마무리할 때 이게 실이 갑자기 다 풀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실이 안 풀리도록 마무리, 마감하는 방법을 한번 오늘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을 풀어야 하는 경우가 또 있겠죠. 우리가 수선을 하다 보면은 기장을 줄이는데 애매하게 줄이면은 요 실을 풀어주고 펴서 재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실 푸는 방법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한번 박으면서 이거 실 매듭이 안 풀리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노루발을 들고 삼봉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삼봉은 위에 바늘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실과 아래의 실, 총 세 개의 실이 필요합니다. 자, 봉제를 해가지고 한 바퀴 뺑 돌아오는데, 자, 이렇게 쳤잖아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이걸 돌려서, 바퀴를 돌려서 요거를 빼잖아요. 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뒤쪽에 있는 실, 이 뒤쪽에 있는 실이 이렇게 풀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구형 삼봉 미싱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고요. 신형은 안 그래요. 자, 요 모델은 신형 모델인데 사절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얘는 실이 안 풀려요. 봉제 마감 후에.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발판을 뒤로 제끼면은 실이 끊겨요. 그래서 이 실이 뒤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매듭이 다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매듭이 풀리지 않느냐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박아요. 박았으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끝내고 싶으면은 바늘을 최상단으로 올려가지고 올리려고 하면 뭘 해야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요 오른쪽 보세요. 자, 요게 바퀴예요. 요거를 돌리면은 바늘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늘을 최상점으로,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은 요 방향이에요. 앞쪽 방향 요 방향이 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은 요 방향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하지 말고 시계 방향인 이쪽으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일로 일로 돌려서 바늘이 내려갔다가 최고로 올라가는 지점, 최고로 올라가는 지점. 지금 여기가 최고로 올라가는 지점이에요. 지금 여기가. 자, 바늘이 최대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지점. 올라가는 지점에서 두고 이제 노루발을 듭니다. 노루발을 들어주고 이제 얘를 뒤쪽으로 빼내요. 빼냈으면은 이 실을, 위에 있는 실 있죠? 요 실을 두 가닥을 바짝 잘라줘요. 끊어줘요. 끊어주고 이제 당깁니다. 그러면은 실이 이렇게 한 세 줄인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 줄 있으면은 내가 매듭 지울 수 있는 만큼을 갖다가 잘라줍니다. 길게 잘라주고 이제 뒤쪽으로 볼게요. 자, 뒤에서 보면은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이 실을 매듭을 지어주면 됩니다. 묶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을 이렇게 감아서, 요게 두 가닥 나올 수도 있고 세 가닥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끝을 매듭 지어줍니다. 이렇게 당겨줘요. 그러면은 끝이 매듭 지어졌어요. 그러면은 얘가 안 풀려요, 실이. 그래서 요 매듭 지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끝 마무리를 하면은 이게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저희 구독자 분 한 분이 이게 풀린대요. 이렇게 매듭까지 지었는데, 이거 매듭 지었는데 풀릴 리가 없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풀린다고 하면은, 그래도 내 기계가 이게 매듭까지 지었는데도 풀린다 하면은 미싱으로 요 끝부분을 한 번 더 왔다 갔다 한 1cm 간격으로 이 한 줄, 두 줄 이렇게 박아주세요. 되돌려 박기를 해주면은 요게 고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실이 안 풀려요. 방법은 귀찮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계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했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선 박습니다. 자, 박고 여기서 마무리를 찍고 싶다 그러면은 바늘을 올린다 그랬죠. 바늘을 올리려면은 오른쪽에, 저쪽에 보면은 바퀴, 요게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 부분을 돌려서 돌리면은 이게 하단으로 내려갔다가 바늘이 최대로 올라옵니다. 거기서 멈추고 노루발을 들어줘요. 그래서 뒤쪽으로 빼주면 되는데, 이때 실이 자리 뻑뻑하게 빠질 거예요.
그렇게 한 후에 요 위에 매듭을 끊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더 당겨줘요. 더 당기고 지금 실이 길게 자 이렇게 세 가닥이 요게 정상입니다. 세 가닥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매듭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묶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묶는 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묶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크게 돌려서 묶으셔도 되고요. 자 크게 한 바퀴 돌려서 잡고 요 끝부분에 딱 매듭 짓고 싶으면은 여기서 눌러주고 당기세요. 예. 당겨놓고 바짝 잘라도 되고요. 이거를 길게 잘라서 뭐 돗바늘 같은 거 끼워가지고 요 안에 바늘 안에 속으로 요 스티치 안쪽으로 요쪽으로 넣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뭐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귀찮아가지고 바짝 자르고 맙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지어주면은 풀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 푸는 거 제가 옛날에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자 삼봉은 이렇게 치잖아요. 쳐서 뭐 어떻게든 박혀져 있으면은 이제 마무리를 딱 지었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끝났다고 칠게요. 자 항상 삼봉은요 여기서 출발해서 요 겹쳐가지고 또 나와요. 그러면은 방향은 요쪽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푸는 거는 이쪽으로 풀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바늘땀 있잖아요. 자,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 뭐 쪽가위 같은 걸로요. 내가 풀고자 하는 거, 요긴 겹쳐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요까지는 겹쳐져 있고 요게는 안 겹쳐져 있다. 그러면은 겹쳐졌는 부분을 피해서 이런 식으로 한 3땀 정도 띄우고 끊어줍니다. 그래서 요걸 풀어줘요. 실밥을 뽑아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빼줘요.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부분에서 커팅 요게도 커팅 해서 가운데 남은 실을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럼 빠져요 실이. 그러면은 뒤쪽에서는 실이 풀려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쪽으로 풀릴 거예요. 예. 박았는 방향이 이렇게 왔으면은 반대로 풀리거든요. 그래서 요쪽에서 실 아무거나 잡고 당겨주면은 지금 박았던 실들이 다 풀립니다. 자 요런 식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을 쉽게 제거해서 수선할 일이 있으면은 요걸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삼봉 요거 마감하는 방법 요 마감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실 푸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봉제 활동하면서 정말 유익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낭만수선 김실장이었습니다.